동탄. 그 속에서 노인들하고 그리는데 많이 죽었어.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그거 갔어. 우리 참 일단 우리 민족 너무 좋아합니다. 대단한 게 생존이. 이 중앙아시아 가서 뭐인지 알아? 맨땅에 살아 뿌리거든. 어떻게 살아가라고 거기에. 하지만 그때 다시 땅을 파, 토굴을 파. 토굴 파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집을 만들고 농사 짓고 땅을 읽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돼. 놀랍게도 여기에 갔던 사람 우리가 뭐라 하나? 고려인이라 고려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 대단하냐면 이 고려인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구 소련이잖아. 소련 땅에 있었잖아. 있잖아. 근데 소련이 공산화 붕괴되잖아. 90년에. 붕괴되면서 러시아만 남고 나머지는 독립공화국이 되잖아. 그 독립공화국이 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쭉 흩어지잖아. 그 중에 홍범도 장군이 어디 있었더나?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거야. 유해가. 거기서 말년에 거기서 보내거든. 하여튼 거기서 보내다가 지금은 광복되기 2년 전 43년에 거기에서 그 카자흐스탄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유해를 재작년 2021년에 내 강의 때 나온다고. 알겠냐? 그때 약 1km 시속 150km 110km 모셔와서 과속단속하는 대로다. 유해는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모시고 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홍범도 함이라고 알겠냐? 군함에도 이름도 붙여주고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안에 바로 육군 생도들의 롤모델이 되라고 홍범도 흉상 동상이 있죠 그죠? 네. 흉상도 만들어놨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뺐더라고. 되냐? 그 나 욕하지 않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육사 교장이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홍범도 함의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왜요? 홍범도 장군이 뭐였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뭐 소련 공산당에 27년에 가입도 했고 또 소련 레닌으로부터 뭐 무기도 받고. 그러니까 공산당 했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냥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거 맞아요. 2007년에. 하지만 여러분 시대 상황 내 역사 평가는 항상 그 시대로 돌아가잖아. 지금의 소련이 아니라고 러시아가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 소련하고 우리하고 협력할 때야. 소련하고 2차 대전 중에는 뭐였죠? 홍범도 사령일 때는 연합군으로서 미국하고 소련이 한편이야. 공공의 적이 누구를 맞서기 위해서 2차 대전 태평양이 일으켰던 일본 독일하고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소련하고 미국이 뭐라고? 한편이어서 연합군이잖아. 뒤에 가서 배워요.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협정도 체결하는 걸 우리 현대사에 배운다고. 포츠담스는 아니냐? 그리고 얄타 회담 이런 배운다고. 그래서 지금 언니 그래도 나중에 광자 일본이 패망했잖아. 패망한 일본이 찾아온다 만주 찾아오고 있었지. 이 만주 지역을 누가 일본 몰아내는 게 누군데? 소련이 몰아낸다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일본부터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몰아내기 위해서 소련이 먼저 한마디 들어와. 그러자 미국이 혼자 그다음에 특별히 치가지고 야한 나라에서 3만씩 가나서 한쪽에는 일본 부부장의 지식이 남용으로 소련으로 남쪽에는 일본이 와서 혼란이 돼.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은 이제 사라졌잖아. 전쟁이 졌을 때 새로 또 이데올로기 할게 돼서 이제 소련 공산주의가 중심이 되고 미국 민차유민주에서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이 돼서 소련하고 미국이 적이 된 거야. 그러면서 북한은 소련 편이 되고 우리 미국 편이 돼가지고 6.25를 겪잖아요. 그거 겪으면서 이제 공산당 새끼 나쁜 애들 됐잖아. 하지만 홍범도 장군이 살아 계실 때는 43년까지였고 소련에서 돈 받았다고 하더라 연금 받고 있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공산당 활동했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때 공산당하고 지금 우리가 공산당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 앞서 배웠잖아. 아까 뭐 배웠죠? 20년대 독립운동 노선이 소문자 ABC 분열됐죠. B타입 약 1km 110km 쉼터가 있습니다. 가속단속하는 대우다. 아주마 1km 조랑구나야. 이것은 대한민국과 구글 플레이가 함께 있길 가능했던 플레이.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보다보다 헛설 초롯다운 든 헛설 붙였다 가게 없어. 아메리카노가 3,700원. 아, 여기 뒤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별빛 정원이라고 예중이 중에 별빛 정원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저 안쪽에 아마 유료일 거래요. 유료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오산 조림센터.